error 펑션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약간 보완해서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펑션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펑션이란 말과 함께 펑션의 이름을 정하죠. multiply에서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뭐 돌려주거나 어쩌거나 수행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준다 그러면은 return하는 게 있으면은 return 값, return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argument도 씌워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number1과 number2를 받아서 return 하는 걸 하죠. 뭘 return 하냐니까 number1 그죠? 더하기 number2를 return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안 해주니까 빨갛게 나타나 있잖아요. argument 역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야죠. 둘 다 number를 받는 거예요. number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multiply 해서 3과 5 이렇게 하면은 8을 리턴하게 되죠.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이름 없는 손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줬을 때 마침내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불러주니까 얘가 와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로그로 하죠. 로그로 해서 얘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TSC 돌려보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볼까요? 그렇죠. 8이라고 하는 답이 나와있죠? 8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펑션 형태를 다르게도 좀 적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이제 이걸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거죠. let에서 multiply equal functio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네. multiply 2로 할게요. 얘는 1. 얘는 1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anonymous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nonymous function. anonymous 스펠링이 틀렸네. anonymous 스펠링 맞나요? 틀렸나요? 모르겠다. 이름 없다. 해서 anonymous function인데 anonymous겠다. 이게 맞을 것 같아. 확인해 보세요.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는 function이면 이름이 없잖아요. 그죠? 펑션 이름이 없죠. 여기 올 있는 이름이 빠져버리고 대신에 이 펑션 자체를 갖다가 multiply 2에다 가져다 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console log 할 때 console log multiply 2 하면은 multiply 2만 로그를 했을 경우에는 펑션 이게 화면에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multiply 2에다가 여전히 또다시 이번에는 30과 뭐 50 주고죠. 이 경우에 TSC에서 보면 그러면은 자 8이 나오고 두 번째는 펑션이 아니 나왔죠. 그죠? 펑션에서 number 1, number 2 그렇죠? 펑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80이라는 값이 나왔죠. 그리고 얘가 여기 속에 이 여기 변수 multiply 2라고 하는 변수 속에는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느냐니까 이거 그냥 펑션이란 말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것도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리턴이란 말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세놓고 원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multiply 2와 multiply 3는 같은 게 되는 거죠. 얘는 왜 빨간색이 돼 있나? expected. 이런 형식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function란 말이 없네요. 이렇게 anonymous function이죠. 그렇죠?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pad arrow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거는 pad arrow
펫 에로. 그죠? 화살표는 화살표인데 조금 뚱뚱하다 해서 펫 에로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우리 코딩하는 사람들 중에는 좀 뚱뚱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아, 물론 제가 그렇다는 의미는 맞습니다. 자, 일어납니다.